자,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짱 캠핑의 짬민입니다. 캠핑 너무 재밌지만 사실 이 짐 옮기는 게 차에다가 짐 싣는 거, 테트리스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좀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캠퍼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레드코코의 캠핑 웨건 롱바디입니다. 그 많은 캠핑 박람회라든지 이런 영상에서 캠핑 웨건이 있을 때마다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런 웨건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딱 좋은, 꼭 이런 웨건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웨건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자, 언박싱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일단 포장은 굉장히 안전하게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상처 없이 잘 배송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웨건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웨건의 요소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이런 긴 의자라든지 이런 테이블 같은 긴 제품들을 적재를 할 때 웨건이 뒷문이 열리냐 마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뒷문이 열리게 되면 긴 제품들을 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죠. 레드코코의 캠핑 웨건 롱바디가 바로 뒷문이 열리는 그런 웨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핸들입니다. 핸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단 2단 정도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 레드코코의 롱바디 캠핑 웨건은 3단 조절이 돼서 발에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발에 걸릴 일이 없어요. 핸들이 자유롭게 조절이 되면서 스무스한 그런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걸리면 또 굉장히 짜증나거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타이어를 한번 보시면 타이어 굉장히 큽니다. 하나의 바퀴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제 얼굴 가릴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자갈밭이나 모래밭 이런 데도 우리가 사실은 캠핑 다닐 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운전이 쉽다. 예. 바퀴에 이물질이 끼거나 이런 것들이 작은 바퀴를 가진 그런 외견보다는 더 적을 수 있다. 아,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운행이 좀 쉽다. 아, 이럴 수도 있고요. 웨건 상판입니다. 테이블 상판인데 이렇게 상판을 올려서 식탁이나 이런 거로 사용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서 한번 요것도 한번 세팅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웨건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 정해 있더라고요. 근데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했는데 기존에 있는 카트로는 계속 떨어져요. 네, 계속 떨어져서 안 되겠다. 어차피 저는 캠퍼기도 하고 웨건을 하나 들이면 이런 고민을 해결하겠다 싶어가지고 웨건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캠퍼들은 사실 이런 웨건 하나 있으면 분리수거도 쉽다. 이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가방은 양쪽 벨크로로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떼주시면 바로 벗겨지고요. 요거는 이제 탄성끈, 예를 들면 어떠한 제품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이렇게 묶어주는 탄성끈이 있고요. 예.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레드코코의 장점인 뒷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뒷문이 열려야 롱체어라든지 테이블 같은 거 실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열을 때에는 이 그냥 버클 요거 하나 눌러주시고 여기도 양쪽에 눌러주시고 그냥 살살 제껴주시면 열립니다. 예. 닫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알아서 위아래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롱체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쉽게 수납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 뒤에서 여기까지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120cm, 1m 20 정도 나오고 이거를 접었을 때는 한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는 한 3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핸들링이 굉장히 좋네요. 생각보다 핸들링이 또 사실 바퀴 핸들링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바퀴 움직임 보이시죠? 굉장히 러그가 깔려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스무스한 핸들링이 가능하네요. 네. 핸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1단이에요. 1단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서 찰칵 소리가 나면 이제 2단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이걸 제껴서 쭉 올리면 길이가 3단으로 변신이 됩니다.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가 걸리잖아요. 이 발이 걸리잖아요. 그죠? 살짝 당겨주면 이 버클에서 손잡이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에다가 이 봉을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껴주시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돼요. 여기 끝에는 사실 뭐가 없어서 마감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처음에 올 때는 상판에 이 박는 부분이 요 가운데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여기 맞춰서 그냥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아주시면 조금 힘을 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자, 상판이 설치된 그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 된 것 같고요. 높이를 한번 재보면 테이블 높이가 야 57. 야, 57 정도.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캠핑 짐 옮길 때 집에서 이제 차에다가 옮길 때는 무조건 쓸 것 같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날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드코코의 캠핑 웨건 롱바디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